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성화 거룩 구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와,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와우,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예배 시간에 자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와,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에요.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다 했죠. 그쵸? 그 아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자, 친구들 우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를 떠올려봐요. 마귀가 묻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자, 우리 그 아로나 머리에 그 장난치마. 자, 우리 뒤로 한 칸 가자. 황 뒤로 뒤로 지금 옆에 옆에서 장난치는 거 봤어요. 뒤로 자, 오케이. 자, 떨어지고. 자, 다시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장난치지 말고. 자, 중요한 말씀. 자, 경외함으로. 오케이. 자,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마귀가 묻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우리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누군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녀다. 그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다. 자, 우리는 법을 잘 지키거나 내 욕심으로 마구마구 쌓아 올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NIBC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때 우리 친구들 아멘 했던 거 기억나요? 아멘? 네. 아멘. 우리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쵸?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 그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억나요? 영단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도장 꼭 기억나요?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믿음 그 즉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앗! 전도사님 이상해요.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어제도 저는 죄를 지었을까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친구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아, 이게 죄구나 깨닫고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죄인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를 짓고 말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저 친구도 넘어졌구나. 아,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할 때 내가 죄 지는 친구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쵸? 우리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친구들.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 이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해요. 처음에 제목에 있었죠? 아, 전도사님! 근데 저는 아직 저렇게까지 뭐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저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 친구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모이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잠깐만.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자, 말씀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친구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고 마음에 새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로 지어져 가게 하실 거예요. 자, 어때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헤맬 때 꼭 찾아봐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 그렇죠?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 무서워.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사람이 옷인가? 막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나? 그쵸?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좀 더 쉬운 사진 가져왔어요.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막 여기 막 흙탕물에서 막 뒹굴고 똥깎기도 하고 그래 떡볶이 먹다가 국물 흘리고 막 재채기를 해체했는데 콧물이 팍 나와서 옷에 묻은 거야. 자, 이 옷을 찝찝하게 입고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와서 옷을 주는 거예요. 자 친구 우리 내가 친구를 위해서 엄청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오려면 지금 그 막 콧물 입고 묻고 막 똥 같은 거 묻은 옷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친구를 위해서 새 옷도 준비했어요. 자 친구 이 옷을 입고 와요 하고 옷을 건넸어요. 자 그래? 자, 자, 아무튼 자 이때 자 친구들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흙탕물 묻고 떡볶이 국물에 막 콧물까지 묻은 옷 위에 새 옷을 입겠어요? 아니죠? 그쵸? 옷 갈아입겠죠? 지저분한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다시 갈아입고 아름다운 잔치에 갈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있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려봐요. 빛나는 흰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우리 이런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화해시켜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이게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짜잔! 우리 친구들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씀 전하러 간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선생님 사진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야 여기 하늘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진 거절했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야 우리 친구들 잘 배워봐요. 자 우리 친구들 대만 선교 다들 좋았죠? 네. 좋았어. 아 그래? 다음에 또 같이 가자. 자 우리 이렇게 친구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네요. 아유 멋쟁이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포와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친구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편지를 막 쓰죠. 이제 마무리해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친구들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5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중간에 잠깐 너무 길어서 뺐어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길 우리 이 위의 것 우리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18차 대만 선교.